자, 이 부분은 안진경의 필법은 약간 이러한 맛이 나도록 움피려 주면 좋습니다. 즉, 이렇게 움피려서 방향계는 방향계로 해서 직선으로 움피립니다. 이 점액도 여기서 이쪽으로 방향계는 해서 움피립니다. 그리고 바로 딱 세워서 중봉으로 수필합니다. 자, 행액이 많습니다. 많은데 이것을 이 기필 방향 조금씩 다르게 하고, 그리고 속도도 조금씩 다르게 합니다. 자, 점액, 불화 점액은 양쪽 점액은 약간 강하게 움피랍니다.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두 점을 보호하는 원리를 취합니다. 안진경의 필법 이 부분은 여기 왔어요. 이쪽으로 방향전환 딱 하고 이쪽으로 왼쪽으로 당기듯이 해서 중봉으로 만들어줍니다. 그 구향순 필법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. 구향순은 여기서 완전히 딱 제키는 것이고, 안진경은 여기서 왼쪽으로 딱 당기듯이 해야 이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 부분은 안진경의 필법의 또 특징입니다. 여기 와서 방향전환, 방향전환. 여기서 이쪽으로 완전히 방향전환합니다. 그리고 붓을 딱 세웁니다. 세우면 여기 와서 붓끝이 있으면, 그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중봉으로 수필합니다. 이 안진경의 필법의 조금 특이한 점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. 행액이 많습니다. 행액은 약간 가늘게 쓰고, 이 종액은 약간 굵게 씁니다. 그리고 이 방향이 조금
조금 다 다르게 운필을 한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. 자, 이 점은 이쪽으로 방향전,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방향전환 하고 붓을 가운데서 수필합니다. 이건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방향전환, 그리고 붓을 딱 가운데로 세워서 수필합니다. 자, 이 점은 이쪽으로 기필하고 방향전환, 방향전환, 그리고 거의 직선으로 수필하다시피 해서 중봉으로 운필합니다. 자, 요건 작은 한일도 반드시 깊이라고 방향전환을 딱 해줘야 됩니다.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. 요런 작은 것도 깊이라고 바로 방향전환을 딱 하고 여기서 또 수필을 딱 합니다. 작은 글수록 더 세밀하게 운필해 줘야 됩니다. 자, 기필의 각도는 오면서 약간 이렇게 변합니다. 그리고 여기 수필도 마찬가지겠죠. 그리고 아랫부분에 약간 조금 더 강하게 운필해 줍니다. 여기서도 완전히 방향전환해서 딱 수필합니다. 47번째였습니다.